전력신호. 자, 전력신호는 아까 요거 보세요. 에너지 줄이 이게 아까 뭐 줄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와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 퍼 세크라는 단위 체계를 갖겠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쓰면은 이거 에너지 신호잖아. 에너지 신호는 이게 에너지 신호라 그랬지?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세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전력 신호가 돼. 이 주기가 있으니까 한 주기. 자, 이거 보세요. 자, 한 주기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니까 여기를 2분의 T제로 플러스 2분의 T제로면 한 주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T제로에서 플러스 2분의 T제로까지 한 주기. 한 주기. 한 주기. 한 주기만 저기에 들어가게 해주면은 되는 거죠. 예, 한 주기만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 자, 이거는 뭐다? 바로 전력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력 신호는,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가 있다는 거다. 주기가 있다는 거다. 중요한 얘기예요. 주기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당연히 전력 신호로 분류가 되겠죠. 전력 신호로 분류가 된다. 전력 신호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전력 신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뭐죠? 유한값, 무한이 아니라는 거니까 유한값이라는 거지. 이게 유한값이 되면은 걔는 전력 신호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무한보다 작다, 유한값이다. 이 결과식이 유한값이 되면은 걔는 전력 신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요 단위 체계를 잘 연구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요게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잖아, 에너지. 그지? 에너지를 요 세크로 나눴잖아. 세크, 그지? 에너지를 세크로 나눈 게 전력이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안 그려도 뭐 계속 이게 되잖아, 그죠? 계속 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기가 계속 있잖아요. 주기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시간 구간이 무한이면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무한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거는 뭐 이건 상식이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시간 구간이 무한이다. 그죠? 이거는 시간 구간이 탁탁탁 끊어지는 거. 이거는 무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 전력 신호는 에너지가 뭐가 되죠? 바로 이 전력 신호는 이게 이건데 에너지가 뭐가 돼요? 에너지가 무한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